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. 연간 가맹점에 결제액을 할인해 주는가 하면 마케팅과 업무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 개인사업자나 중소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신용카드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대형 할인점과 공과금 등 소상공인이 자주 쓰는 업종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해 주거나 세무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. KB국민카드의 KB국민 탄탄테로 비즈 티타늄은 전월 실적에 따라 주유소 대형 할인점,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액의 최대 15%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, 공과금, 보안 경비 업종 등에서 월 최대 3만 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, 부가세 환급 대상 자동 분류 및 환급 예상액 조회 등 각종 세무 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제공합니다. 우리 카드는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위비지를 내놨습니다. 사업자들의 주요 지출 영역인 창고형 할인 매장, 손해보험, 이동통신, 보안, 위생 등 업종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결제액의 최고 7%를 할인해 줍니다. 우리카드 윈텍스 홈페이지에서 매출 매입 통합 관리,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등 각종 세무 업무도 지원합니다. 롯데카드의 롯데텍스 세이브 법인카드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카드입니다. 카드 사용 내역 중 부가세 환급 대상을 자동 분류해 국세청 부가세 환급 신고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 신한카드의 개인 사업자를 위한 오너십 카드는 가맹점주의 전월 실적에 따라 가맹점 매출액의 최고 0.5%를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. 하나카드의 대박 비즈니스 제휴 카드는 가맹점주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할인해 주는 상품입니다.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.